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제 마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날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마치 우리에게 신년 새해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많은 꿈을 또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난 이 난관은 거대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리고 성은 팔레스타인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대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약 23km 되는 지점에 여리고는 있었습니다. 사해바다에서는 약 1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약 8km 되는 지점에 이 여리고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여리고는 지중해 해 수면보다도 약 250m 낮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고대 역사 자료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최대의 사금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어떤 산업이 가장 발달했느냐 하면 각각 곳에 인접해 있는 사해바다에서 가져온 소금 생산으로 그들은 많은 풍요와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유황 산업이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알려진 것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약 23km 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많은 여행객들은 순례자들은 반드시 이 여리고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은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소금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여리고에는 소금을 또 수입을 해서 자기 본국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곳은 음주가 있었고 쾌락이 있었으며 그리고 성문란이 극에 달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지상에는 국가가 다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다릅니다. 한 국가인 우리나라 작은 이 영토 안에도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문화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념과 사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세계 어느 국가이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순간 그들은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우리는 직면하게 되고 또 도전도 받고 그걸 헤쳐나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만난 이 장애물을 뛰어넘질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만 여리고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자리 잡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어떤 것인가요? 교만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의 여리고. 수없이 나 자신을 미워도 해보았고 내 스스로가 이 교만의 여리고 그리고 정욕의 여리고 세상 쾌락의 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내 앞에 계속되는 여리고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난의 여리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여리고를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사의한
이 여리고.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왜 여리고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리고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가장 큰 돌은 직경이 8m 되는 돌이 모래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무수하게 파묻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이 돌들이 어디서 이 사막으로 왔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중장비가 없는데 크레인이나 기중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돌이 운반되어 왔으며, 그리고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약 8m 정도 되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들어 올렸으며 이 성을 쌓았을까? 이것이 불가사의한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다시 사막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 아니면 창으로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 여리고를 함락하기에는 그들은 절대적인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사막 문화입니다. 집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 최근 발굴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쇠붙이가 발명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무기라 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들이 발굴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게 있는 내면적인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떤 여리고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내년을 승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함락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7명을 앞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 7명을 앞에 세우고 7 나팔을 한 개씩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어서 이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나갈 때에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때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추산한다면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정만 60만 명이 그들은 출애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정이란 계산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남녀노소,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아이부터 부녀자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대 인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대민족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도는데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마지막 날 7일째 날은 7번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일이란 말이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7 제사장, 7 나팔, 그리고 7일, 그리고 7번 7일째 날 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과 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리고성은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성직자입니다. 왜 제사장을 가장 앞에 세웁니까? 7명을 세웠습니다. 7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팔이 되겠습니다.
왜 제사장들한테 나팔을 불게 합니까?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면서 점령을 하실 때에, 정복을 하실 때에 왜 제사장 앞에 세우십니까? 군인이 서야 되는데. 그리고 언약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7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7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날 하신 말씀이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일은 안식의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리고성은 안식의 축복이 주어지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천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예수 그리스도, 나팔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약궤와 예수 그리스도.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유명한 대단한 지식을 쏟아놓은 그런 설교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그래서 성경을 지어 짜십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지어 짜십시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지어 짜세요. 예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을 가리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팔과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의 성의 함락은 BC 1410년경에 여리고의 이 사건은 일어났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일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와 실체를 우리는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나팔이 두 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나팔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 하나의 나팔은 하초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 하초체라는 나팔은 어떤 나팔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전쟁터에 군대 군인이 나갈 때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이 하초체란 나팔입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나팔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모릅니다. 이 하초체란 나팔은 긴 관으로 된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길게 불면 군대가 진군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초체라고 부르는 원어의 이 나팔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이 나팔을 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 곳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초체 나팔이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나팔을 붑니다. 한글의 나팔이라는 이 나팔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나팔은 하초체 나팔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군인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또 한 나팔이 있습니다.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부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쇼파르 나팔을 붑니다. 이 쇼파르 나팔은 또 한 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위기서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5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이 쇼파르 나팔을 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었을 때에 포로된 자들, 죄수들, 노예들은 희년이 되면 전부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 석방이 되어버리고 다 자유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희년의 축복입니다. 또 희년이 되면 빛을 진 사람들은 빛을 다 탕감을 받습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샀다 할지라도 다 돌려줍니다. 심지어 50년째가 되면 이 희년이 오면 농사를 짓던 땅도 농사를 그 해는 짓지 않습니다. 휴면을 합니다. 농사도 다 휴식을 해버립니다. 땅이 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희년이 오면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해지고 죄수들이 풀어지고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희년인데 이때 부는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성직자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하초체 나팔이 아닙니다. 쇼파르 나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이 부는 이 나팔은 한결같이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성을 계속 돌면서 불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쇼파르의 소리, 안식의 소리, 여리고에 자유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식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고 저주가 풀어지는 오늘 여기에 쇼파르 나팔 불 때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 싸움은 인간 육신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시고 이 싸움은 분명 하나님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입니까? 평화의 싸움이며 자유를 주시는 싸움입니다. 저주받은 여리고가 하나님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신년 새해는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 쇼파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 쇼파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안식이 주어지며 자유가 공포되며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화강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쇼파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뒤에 언약궤가 제사장들 메고 따라온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하냐면 예배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안식을 선포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을 계속해서 불고 가고 있습니다. 뒤에 언약궤가 따라옵니다.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나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냐면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에서 어린 양의 피가 드려질 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가는 이 제사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뒤에 가고 있는 바로 언약궤를 위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 속죄소 대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약궤가 속죄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계속 돌 때에 여리고는 무너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늘 이 쇼파르 나팔을 불 때에 신년이 선포되고
신년이 선포될 때 자유가 공포되며 자유의 소리가 들려오며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며 안식의 소리가 들려지는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쇼파리 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소리에 시편 150편 3절의 나팔은 바로 쇼파르의 나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벽에 손을 한 번 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7번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변만 돌고 어떻게 돕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계속 불면서 이 쇼파르의 나팔을 불면서 계속 돌 때에 언약궤가 함께 도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지라. 이 성벽은 돌로 쌓은 벽입니다. 육중한 거대한 돌들이 쌓여 있는데 순식간에 돌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인간 지식의 여리고 계속해서 돌을 쌓듯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속죄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앞에 설 때에 무너져버립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변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것을 내 자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 혈기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혈기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토록 혈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 것 끊으려고 그 여리고를 내가 정복을 하려고 1년 내내 나는 전투를 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가요? 언약궤 앞에 설 때에, 속죄소 어린 양의 피가 그 앞에 설 때에 무너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이 사건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신 말씀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따르십시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담이라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담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가요? 예수의 피로 무너집니다. 내가 언제 변화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내 속에 저주받은 이 여리고성이 잔뜩 쌓아져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의 피로 나는 완전히 변화되며 내 성벽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것이 완전히 무너지더란 사실입니다. 인본주의가 무너집니다. 인간 사상이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그 앞에 보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질 때에 언약궤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육신의 여리고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커튼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휘장은 저희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 이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같이 쌓아올려 놓았습니다. 수많은 명예의 여리고성을 쌓았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수많은 돌을 쌓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까?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 앞에 설 때 무너져버리듯이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구속의 피는 우리에게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피는 영생이라. 두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넌 의인이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강조하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내년은 반드시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여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언약궤 되시는 속죄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